여보세요? 전화를 불편해하고 두려워하는 현상. 이 같은 증상은 콜포비아 증상입니다. 단순히 전화를 기피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전화가 오거나 통화 전, 필요 이상으로 긴장하는 현상인데요. 콜포비아는 전화를 의미하는 단어 콜과 공포를 뜻하는 단어 포비아가 합쳐진 신조어입니다. 즉, 우리말로 직역하면 전화 공포증이라는 뜻이죠. 원래 전화 공포증은 오래전부터 자주 쓰이는 용어는 아니었습니다. 전화 공포증은 스마트폰이 대중화된 2009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등장하는데요. 특히 젊은 층들 사이에서 통화보다 메신저를 통해 의사소통하는 문화가 활발해지면서 전화 통화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진 거죠. 실제로 2022년 알바천국이 MZ세대 2,73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화 통화가 어려운 첫 번째 이유는 생각을 정리할 틈 없이 바로 대답해야 해서, 두 번째는 생각한 바를 제대로 말하지 못할까 봐, 마지막으로는 문자, 메시지 등 텍스트로 소통하는 것이 편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전화 공포증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1. 전화 통화에 익숙해지기. 첫 번째로 가족이나 친한 친구 등 자신이 편하다고 느끼는 사람들과 일상에서 자주 전화하며 전화 통화에 익숙해지는 방법입니다. 2. 사전에 전달 사항 정리하기. 두 번째는 메모하는 습관인데요. 전화를 걸기 전에 이야기할 사항을 미리 메모해 통화에 대한 긴장을 완화하는 방법입니다. 3. 독립된 공간에서 통화에 집중하기. 세 번째는 소음이 없는 곳에서 통화에 온전히 집중하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전화 공포증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이젠 전화 공포증과 같은 현상을 새로운 사회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극복할 수 있는 환경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